네, 메딕입니다. 얼마 전에 어시장에서 데려온 암컷 문어를 한 마리 키우고 있는데요. 이 녀석이 점점 자라면서 식성이 엄청나져서 작은 먹이는 하루에 10마리를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는 듯 합니다. 그러다가 구룡포 어시장에 잠깐 들렸는데 이 홍게를 많이 판매하더라고요. 이 문어에게 이 녀석을 먹이면 좀 한동안 배부르지 않을까 싶어서 가족들과 나눠 먹을 겸한 마리는 살아있는 채로 구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바다에서 개체수가 비교적 많아서 대게보다 훨씬 싸기도 하고 지금이 맛과 수율이 좋은 제철이죠. 색도 참 예뻐요. 우리가 시장에서 볼수 있는 모든 홍게는 수컷인데 암컷은 개체 보호를 위해서 어획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 홍게 녀석 표정이 굉장히 좀 슬퍼 보이네요. 자, 최대한 건강한 녀석을 한 마리 골랐고요. 기포기를 이용해서 운반하기로 했습니다. 최대한 건강한 상태로 가져가려고 서둘러 이동을 했고요. 자, 어항에서 문어 녀석이 놀다가 문어굴로 들어갔는데, 밖에 나와 있을 때 먹이를 주면 달려들고 난리가 나니까, 지금처럼 굴에 들어갔을 때쉴때 한번 줘보자고요. 자, 이게 아까 데려온 홍게인데요. 진짜 만화나 픽토그램 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어우, 이제 어항에 넣고 보니까 홍게가 정말 크긴 크네요. 아직 살아있는데 차가운 물에 살아가는 홍게의 특성상 확실히 좀 힘이 없는 듯 합니다. 그런데 문어 녀석도 별 반응이 없네요. 예전에 꽃게를 줬을 때는 추격전이 벌어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말이죠. 자, 한번 불러내 봅시다. 자, 문어가 나왔죠. 그런데 저 맛있는 게를 두고 저한테 달려드네요. 사실 이 문어가 살면서 대게를 만난 일이 없었을 거예요. 어시장 문어가 남해 여수 출신이라고 알고 있는데, 동해 깊은 바다에 살아가는 대게를 본 적이 없었겠죠. 자, 나한테 오지 말고 밑으로 가. 자, 이제 대게를 봤는데 집게발을 문어발로 감싸더니 먹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지 공격을 합니다. 대게도 마지막으로 안간힘을 써보는데 확실히 역부족이네요. 저렇게 굴로 끌려가고 맛있는 식사가 시작되었는데요. 원래 꽃게처럼 뭔가 싸우는 구도까지 생각한 거는 아니지만 이게 굉장히 싱겁네요. 그래도 홍게 크기가 굉장히 커서 조금 힘들게 먹거나 집으로 데려갈 때좀 힘들어하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조개나 꽃게보다도 손쉽게 먹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때 잘 보시면 문어발판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사용하는데요. 개 등딱지 뒤를 문어발판으로 고정한 다음에 등딱지를 쉽게 열어서 제끼고요. 자, 맛있는 수율 좋은 제철 홍게를 먹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등딱지에 머리를 파묻고 살을 야무지게 먹기 시작합니다. 아가미 부분은 먹지 않고 살만 골라 먹는데 밥이라도 한 숟가락 주고 싶을 정도더라고요. 자, 여러 각도에서 촬영을 해 봤습니다. 이게 10배속이고요. 한번 쭉 보시죠. 또 잔여물들로 물고기들의 신나는 파티가 시작되었네요. 자, 또 어느 정도 먹고 나서는 몸을 분리했는데 역시나 들고 와서는 한쪽은 버리고 반쪽은 다시 들고 갑니다. 이 행동이 다른 큰 문어나 천적들이 못 오게 하는 행동인지 귀찮게 달려드는 작은 생물들에게 먹고 떨어지라고 하는 건지 행여나 맛이나 보라고 저한테 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양이 좀 많으면 반 정도는 멀리 내다가 버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은 다시 집으로 가져가서 식사를 마저 하는데요. 저한테 준건 아니겠지만 수질 관리상 제가 몸통은 치워줬습니다. 아, 그리고 질문들을 많이 주셨는데 이 문어가 종류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이 문어들은 물고기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요. 특히 문어가 잡아먹는 물고기의 대부분은 바닥에 붙어 다니는 망둥어나 노래미중들이고 저렇게 떠다니는 물고기들은 먹이로 크게 인식하지 않는 듯해요. 아주아주 아주 극하게 배가 고프지 않으면 말이죠. 새우도 마찬가지로 아주 작은 녀석들은 먹이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자, 맛있게 야무지게 먹고 나서는 잔여물들을 들고 나왔는데 이놈이 제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고는 제가 이리저리 움직이니까 따라다니네요.
결국은 멀리 내다 버리고 남은 집게다리 하나를 마저 씹기 시작합니다. 다른 다리는 다 버리더니 저기 하나 있는 다리는 만나는지 쪽쪽 빨아 먹더라고요. 이 녀석 눈이 꼭 웃는 것 같은 게 니들이 개맛을 아냐고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자, 등딱지 부분인데 아주 야무지게 먹었죠. 자, 이제 남은 다리까지 가져다가 버리고는 다시 굴에 들어갑니다. 문어굴을 엄청 깊게 파놔서 쏙 들어가서는 이제 잠을 자기 시작하는데요. 와, 저 몸통을 보니까 진짜 많이 자라긴 했습니다. 자, 이렇게 홍게는 껍데기만 남았는데 저 껍데기는 말려서 제가 일반 쓰레기로 잘 버렸습니다. 홍게가 정말 양이 많았는지 문어도 하루 정도는 아무것도 안 먹고 굴에서만 놀더라고요. 자, 이제 이틀이 지났고요. 녀석이 앞으로 나왔죠. 배가 고프다는 겁니다. 이 녀석이 엄청 많이 자랐는데 다리나 빨판이 이제는 크기가 룸룸하죠. 괜히 멀쩡한 고둥도 떨어뜨리면서 밥을 달라고 시위합니다. 자, 영상을 여기서 끝내면 조금 아쉬워서 이번에는 큰맘 먹고 저도 먹지 못하는 대게를 한번 줘보기로 했습니다. 이 대게도 깊은 수심과 찬물에 살아가지만 홍게보다는 조금 강해서 수조에서도 몇 시간은 견딘다고 하네요. 이제 문어가 어떻게 반응할지 기대가 되더라고요. 확실히 데려올 때도 축 좀 처져 있었던 홍게하고는 다르게 이 녀석은 아주 활기차 보이죠. 횟집 사장님께 다리 하나 떨어진 녀석으로 비교적 저렴하게 데리고 왔고요. 거두절미하고 바로 수조에 넣어봅시다. 야, 홍게도 크다고 생각했는데 대게는 정말 크네요. 자, 바로 문어 녀석을 불러냈는데 이 녀석이 반응이 없습니다. 자, 그런 사이에 대게도 정신을 좀 차리고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대게가 저렇게 움직이다가 다리가 문어굴에 들어갔어요. 야, 이제 또 문어 먹방이 시작되겠구나 하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좀 뭔가 이상하죠? 한 30분 정도 지나니까 대게가 점점 힘이 없어지기 시작했는데 문어가 발만 내밀어서 대게 다리만 몇 번 만지작만지작 거리더니 그냥 밀어냅니다. 조금 더 기다려봐도 집게발을 만져보기만 하고 이제 먹지를 않는데 분명히 배가 부른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문어가 확실히 먹고 싶지 않다는 제스처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이 녀석이 대게에다가 모래를 뿌리더라고요. 제 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래를 뿌리는 행동이 자기가 못 먹거나 먹지 못하는 것들한테 하는 행동이죠. 조금 시간이 더 지나도 만지작거리기만 하고 밀어내서 너무 늦기 전에 제가 회수했습니다. 대게가 부패하면 감당이 안 되니까요. 근데 왜 대게는 안 먹는 걸까요? 배가 부른 것도 아닐 텐데 홍게가 맛이 없었는지 아니면 너무 커서 먹을 거라고 생각을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혹시 러시아산이라서 그런가? 평화를 사랑하는 문어? 자, 아무튼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실험해서 확인하도록 하고요. 자, 요 대게는 제가 잘 쪄 먹었습니다. 핵꿀맛이더라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많은 생물을 키우면서 이름을 잘 붙이질 않습니다. 언젠가 자연으로 돌려보내야 되기도 하고 너무 정이 들까봐 그런 건데요. 돌려보낼 때 보내더라도 그 이름이 있어야 불러주기라도 하니까 여러분들께 한번 여쭈어 봅니다. 우리 암컷 문어 이름을 좀 부탁드릴게요. 자, 여수 돌산 출신이고요. 부산 자갈치장에서 데려온 우리 암컷 문어의 적당한 이름이 생각나신다면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꼭 참고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저는 더욱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